자, 오늘 어쨌든 초롱이님이랑 타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래 영 안 어울리네. 뭘 때려줘, 때려주기는. 화장실을 되게 빨리 갔다 오셨네. 자, 어떻게 마이크는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깨르깨르.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청자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네, 예, 제가 이런 세팅이 처음이라. 자, 하세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 뭐 어디에 뭐요? 화면 위에 보라색 줄이 보이네. 나 이거 못 참지. 그죠, 여러분들? 이거 못 참아. 됐나요? 못 참지. 나 또 이럴 때 투수분들 약간 대변해 줘야 되거든요. 됐어요. 아, 된 거죠? 예예예. 예. 아, 이분 악질이구나. 꽤 악질인데. 아니. 아니에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너무 악질이고. 어차피 여기 이 텍스트에 맞춰서 자르시면 딱 맞을 거예요. 아, 저 텍스트까지 자르면 네. 되나요? 네, 아니요. 왜요? 본인 존재를 지우고 싶으신가요?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타로쟁이로 활동 중인 초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다들 반갑고요. 자, 이제 진행에 앞서서 오늘 이제 하세님의 명치를 살살 녹여볼 초록입니다. 명치를 살살 녹여볼 건데, 자, 도대체 뭘로 녹이느냐? 그럼 이 카드가 있지 않느냐? 이 종이 종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저는 과거 현재를 맞춰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미친 인간이 아니에요. 좀 무당이 아닙니다. 가끔 그래요. 너 신받 샀느냐? 뭐 신받았냐? 너 뭐 작두 타냐? 뭐 이런 말 하는데,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 가끔 마음속에 그런 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럼 신받은 건가? 아닙니다. 개나 소나 카드를 주고 책을 한 권 주고, 이제 자, 읽어봐라. 그러면 읽을 수 있는 도구예요. 다만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제가 과거 현재를 맞춰서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잔소리와 조언과 오로지 팩트로만 승부한다라는 점. 그래서 뭐 허송세월 막씩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뭐 정신 나간 말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얘기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설명이 됩니다.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피드백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라인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가끔 이제 하세님도 그렇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가끔 이제 제가 카드를 깔고 나서 갑자기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갑자기 소름! 진짜 하세님! 하세님 그 자체! 혹시 방송 구독자이신가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본 무언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알겠죠? 거머리 파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잘 들었지? 그런 거는 잘 안 해서. 자, 아무튼 간단한 거 설명드렸고요. 자, 질문 네 가지 딱 깔끔하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맛있는 반찬 연애운입니다. 연애운. 어떤 성향의 여자랑 만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연상, 연하. 이 말은 즉슨 난 장거리가 죽도록 싫다. 이런 느낌도 느껴져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질문에서 느껴져요. 거리를 따진다. 보통은 이제 몇 살일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물리적 거리까지 생각하는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 거리가. 네, 그죠? 중요하긴 하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지금 내가 연애할 마음이 있는지, 연애를 시작한다면 언제쯤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거는 민감하다면 민감하고 아닌 거면 아닌 건데 방송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사람 킹반인들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이거 좀 참신하지 않나요 이거? 요거는 항상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스트리머분들 한 100명은 넘게 봐드린 것 같거든요. 아하. 네, 그 100명이 넘는 스트리머분들 중에는 뭐 이런 질문 뭐 흔합니다. 진부했구나. 하다면 흔한 거라서 저는 예. 뭐 딱히 아 예의상 이렇게 막 해주는 말 그런 거 없는 거네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주실 없지. 법도 한데 저는 합방하는 스트리머이기 이전에 투수분들의 대변인이니까 투수분들을 이제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아 투수라면 이런 거 네, 그렇죠? 저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니까 깨륵깨륵. 자 아무튼 다음은 이제 금전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취미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단식을 야 주식을 해버리네. 아유 지금 요즘 여러분들 자 요즘 시즌에 주식하시는 분들 딱 그 느낌이에요. 아 쟤네들 또 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요즘 삼성이 자꾸 올라간대. 그럼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고 야, LG가 또 올랐대. 어?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맞죠. 딱 요즘 시즌이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다른 직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생기는지 방송으로 끝까지 먹고 사는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의 변화 혹은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된다거나. 아, 근데 이것도 이제 1년 안에 있는 약간 그런 거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 범주 안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도중에 과정 중에 변화가 생긴다,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주식 방송을 추가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야, 약간 또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왠지 알아요? 반응이 왜 나쁘지 않고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알아요? 자기 돈 아니니까. 내 돈 잃으니까. 그렇죠. 남의 돈 있는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그 파란 나라가 펼쳐지는 그 순간 인간의 절망과 분노와 모든 걱정과 기대 실망 모든 것들이 올라오면서 판도라 상자 띠쿵 열리면서 이제 캬악 하는 그게 이제 맛이거든. 바로 그걸 그걸 파고 들려고 지금. 그렇지. 자 아무튼 다음은 이제 곧 유튜브가 5만 명이 된대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죠. 유튜브 다들 궁금해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합방을 자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혼자 방송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은 인간관계입니다. 이건 뭐 전적으로 이제 타 스트리머분들과의 관계를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이제 담향이님? 아 예, 이담향이라고. 이담향? 예, 좀 하나 있어요. 예, 정신사나운데 하나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예, 요즘 좀 친하게 지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보이는 담갈통. 능지가 상당하신가 보네요. 아, 좀 부족해가지고 얘가. 이걸 말해버리면 이거를 진짜 본인이 말해버리면 너무 좋죠. 지금 많이 부족해 모자라가지고. 아 너무 좋다. 내가 말할 순 없으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좋다 진짜. 자 방송 쪽으로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서로에게 정말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나랑 잘 맞는 성향의 스트리머는 어떤 사람일까? 성별 혹은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나이는 뭐 맥시멈 잡아봐야 한 30 초반이죠, 그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 나이는 공개하셨나요? 예 저 30입니다. 물어볼 만했구나. 자, 나이를 물어볼 만했네요. 굉장히 불편하네. 아니구나. 불편하게 타로 시작하고 좋네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생긴 건 이래도 28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저 민증 같은데? 야 지가 먹이냐 총아. 야 지가 먹이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방송 안 되겠네 이거. 야 찾았다 이거 민증을 까네. 말 편하게 하세요 초롱이님 딱 봐도. 그러지 않은 거 진짜.
진짜 안 보여요? 앞에 구사? 아 구사 안 보여? 구사 안 보이나? 아, 너무 밝은가? 어 구사 있잖아요 구사. 예. 아유 그렇구나. 아 축하드립니다. 민증깐 스트리머 두 번째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이건 참신했네. 이건 좀 참신했네. 예, 이건 아, 네 그렇습니다. 아주 참신했어요. 아 민증을 까게 만들다니. 어 세상에.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데 생긴 거나 말하는 거나 그것 때문에 앞자리 3 찍히고 시작해요. 저는 이건 익숙해서. 네. 그거 맞죠. 항상 예. 있는 일이에요. 항상, 항상 있는 일이라. 아무튼 어 질문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고요. 이런 거 진행할 거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진행할 건덕지가 생기면 진행을 할 건데 어, 진행 도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스님 이거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어... 제가 채팅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야... 그중에 아 요거 좀 유튜브 각 달달하겠다 싶으면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머릿속으로 아 요런 거 봐도 되나요? 요런 거 봐도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또 물타기 하면 모가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대로 초롱님이 봤을 네. 때 약간 좀 씹 노잼 같다 하면은 넘기셔도 돼요. 이 질문지 중에 좀 아니다 싶어요. 지금 이 질문지는 딱 그 딱 스탠다드. 아 그래요? 어, 딱 기본적인 걸 갖고 오셨어요. 아,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몇 가지가 또 이제 어 되게 크리티컬한 게 있기 때문에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네 연애원은 가장 마지막에 볼 겁니다. 금전원부터 깔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앤드 직업적인 얘기까지. 아 좋습니다. 아 주식 잘 나오겠지 얘들아 날아간다니까. 오. 오 뭔가 오 뭔가 스냅이 달라. 야 동전 보인다. 동전 보인다. 동전 많다. 잠시 조명 모가지 좀 꺾을게요. 아 예. 오케이. 됐다. 됐나? 아닌 것 같다. 돌리면 안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깔렸습니다. 자, 잘 보이고 잘 그렇죠? 네, 보이죠? 잘 보입니다. 어. 자, 일단 하스님한테 질문할 게 있습니다. 본인이 금전적인 욕심이 있다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뭔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 뭘 사고 싶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고 싶은 것도 좋고 목표도 좋고. 집 사는 거 목표입니다. 집 사는 거 목표요? 예. 그거 말고는 딱히 목표는 없으시고? 그거랑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자자자자란 거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물건 같은 거. 뭐 취미가 있으신가요? 취미?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전자제품 같은 거 이제 한 10만 원 막 이런 이 정도 하는 거 그냥 짤막짤막하게 사는 거 좋아하는데. 아 예. 그거 해결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에? 예. 테크 리뷰 보지 마세요. 그걸 왜 봐 자꾸. 괜히 신기해 보이잖아. 아,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신기하면. 젠장.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 산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 저도 이 마이크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것도 괜히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와 이런 마이크가 있네. 아 마이크 못 참지. 아 마이크 이거 30만 원짜리예요. 젠장. 남들은 다 밖에서 야외 촬영할 때 쓴다는 초지향성 샷건 마이크를. 실내에서 쓰고 있는 이 정신 나간 인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 저도 샷건 마이크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사실 붐 마이크처럼 쓸 수 있거든. 이게 실제로 야외 촬영할 때 여러분들 배우들 입에다 갖다 대는 그 붐 마이크가 이런 거예요. 어, 저도 그런 거 샀거든요. 그 음질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나중에 제품 정보 한번. 나쁘지 않아 보이네. AT897이라고 아, 또 오디오 테크니카 또 알아주죠. 아, 그 알죠 알죠. 오디오 테크니카 알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짜잘짜잘한 거 사고 싶다라고 하신 거 그리고 주식을 한 지가 이제 한 달 정도 된 거죠? 딱? 이제 한 달 좀 안 됐어요. 한 달 좀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고 설명 쭉 드릴 건데
본인이 그 두루두루 쓴다고 생각했을 때 네. 여러 분야로 돈을 쓴다고 했을 때 어디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쿠팡이에요. 아, 또 왜 한숨을 쉬세요? 로켓 와우,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아 죄송한데 저 농어촌 살아서 로켓 배송 안 되는데 좀 불편합니다. 예. 아 선 넘으시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박스는 로켓 배송 아. 박스로 와요. 늦어서 그렇지. 예, 아 뭐 저도 쿠팡에 돈 많이 써요. 이제 한 뭐, 예, 저도 로켓 배송 때문에 많이 쓰는데 저도 한 4,500은 쓴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한 4,500은 쓴 것 같아.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저 죄송한데 지금 1월인데 4,500 쓰셨다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1월 말고. 아야 잠깐만 미안해요. 말이 잘못 나왔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말이 잘못 나왔고 아니 그 2020년도 아, 맞지, 맞지. 여름부터 작년 여름부터 아 맞죠 맞죠. 아니 날짜 개념이 없네 요즘. 아 미쳐버리겠네. 네 아무튼 한 4개월 동안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자 아무튼 좀 사족이 길었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하세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와도 불알 친구가 와도 못 막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아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내 돈 쓸 건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어디서 훈수질이야? 내가 살 거야. 사고 후회도 내가 후회. 니들이 후회하니? 왜 지랄이야 나한테? 딱 그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아주 주관이 강해요. 욕심도 강해요. 젠장 웃긴 건. 근데 그 와중에 그 욕심의 기준이 있어요. 아주 명확해요.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제품, 아까 말씀하신 뭐 제품, 서비스 이런 거 내 신뢰가 가지 않는 뭐 그 단순 호기심? 아니에요. 이거나 드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신뢰 그리고 나의 욕심이 합쳐진 그 다음에 나의 행동력, 추진력이 잇따르는 거죠.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어쩌면 본인의 행동 양식, 어쩌면 본인의 어떤 그 현재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요게 문제죠. 요거. 뭐요? 누구 개요? 요거. 아, 왜? 이런 쪽이 문제인데 왠지 왜? 알아요? 하세님이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 본인이 소비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요. 자. 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몸에 현질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네, 몸에 현질하는 걸 좋아해요. 이름은 뭐죠? 파워우인데 먹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찾아먹는 조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방송 장비에 관심이 있어요. 젠장. 아, 젠장. 뭐 그런 것처럼 늘어나는 거죠. 내가 몰랐지만, 내가 헤매던 분야였지만 갑자기 그냥 각 잡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찾아봤는데 뭐야 괜찮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 네, 소비. 소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장점은 또 하나 있어요. 장점. 장점이 있어요 또? 돈 버는 것도 내 맘대로 해. 돈 버는 것도 벌고 쓰는 그 모든 그 소비와 그 수입 지출이라고 그러죠? 수익과 지출은 다 내 맘대로 해요. 이건 좋아요. 이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문제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다시 돈 버는 얘기에서 갑자기 문제점이 발생해요. 뭐냐면은 배짱 장사를 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배를 뒤집어 까고 얘들아 왔니? 내놔. 배짱 장사하기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또 동의하고 있는 본인의 고객님들. 동의하고 있어요. 젠장. 이것도 왜 그럴까요? 젠장.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배떼지 까고. 내놓으라는데. 네, 드리겠습니다, 형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뒤돌아서. 아이, 개새끼. 이러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막 이런 느낌. 자, 여러분 같이 음모를 외치면서 한번 분위기를
환기를 시키면서 음모. 자, 알겠죠? 근데 자, 물론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어요. 자, 숨 쉬세요. 숨, 숨, 숨. 자, 예. 자. 되셨나요? 예, 됐습니다. 됐죠? 아, 예. 자, 여기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만큼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뭘로 버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본인 자기 자신이.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냥 정신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쩌면 이 스트리머 활동도 이제 어찌 보면 장사고 자영업이거든요. 그죠? 네. 근데 본인이 어떤 걸로 버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다양하게 어찌 보면 몇 가지를 쪼개 거죠. 몇 가지를 쪼개서 이제 자, 요거 살 사람. 자, A 살 사람. 야, B 살 사람. 야, C 살 사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얘가 또 문제야. 아이고, 어떻게 된 게? 되다가 응? 아이고, 방지턱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얘가 문제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와, 말이 반복돼요.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 이게 뭐냐면, 강 건너 불구경도 잘해요. 아? 일단 하사님이 방송으로 병장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수들을 예시로 할게요. 자, 우리 그러니까 이제 하사님이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막 빵! 그리고 막 게임 열심히 하고 막 지지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팅창이 불타고 있습니다. 활활활활. 아, 뭐야, 남의 집이겠지. 씨발, 내 집이네. 내 집이었어, 불타고 있는 게. 와, 이 젠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제해야 되는 게, 하세님 같은 경우가 누가 옆에서 레이더를, 이렇게 옵저버가 한명 필요해. 옵저버. 그 주위 상황을 좀 살펴줄 옵저버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눈 양옆이 가려진 경주마란 말이야. 근데 웃긴 거 귀도 닫혀 있어. 그럼 어떻게? 때려야지. 어디를 쳐다봐? 하면서 여기 봐, 여기 봐. 아, 보여 안 보여 지금? 봐. 그렇죠? 그래야 돼 가지고 좀 옆에서 조언해 줄. 그러니까 이런 금전운적인 흐름인 거예요. 저 물론 직업적인 것도 살짝 섞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일을 한다, 직업을 뭐 구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직업이 바뀐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런 뭐 어떤 판단, 선택 이런 거는 확실히 조언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조언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하재님의 흐름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진짜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인들 종특기인 그 오지랖이 오지랖 레벨이 낮아요. 요거는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요? 오지랖 레벨이 낮은 오. 편이라 요거는 그래도 이제 흔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눈치 보다가 기회 놓치는 사람들. 글쎄요, 그건 하세님인 것 같진 않아요. 남들 눈치 보다가 자기 할거 못하는 경우? 그건 글쎄 모르겠어요. 아, 저 그건 남 잘할 것 남일이야가 같아.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아, 진짜요? 예, 제가 뭐 무슨 일 있다고 합니다. 그 남일이라고, 남마이 비즈니스라고. 아이, 뭘좀 아시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밈으로서 잡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겠네요. 계속 이제 얘기하니까, 아, 노래도 있다고? 알겠어요. 나중에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설명이 마무리 지어야겠죠. 이 녀석, 아직 설명 안 드린 이 녀석이 문제인데, 문제는 아니에요. 아, 자꾸 문제라고 저 그러는데 좋아 오늘 문제 보였는데 안 하고. 문제라고 하셔갖고. 아니. 자, 요거는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인 게, 하세님 같은 경우는 크게 한탕 쳐서 버는 느낌이 아니라, 한탕 쳐서 버는 느낌이 아니라 꾸준히 버는 느낌이에요. 그 꾸준히 번다라는 게 정말 계단식. 이게 아무래도 스트리머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번다는 얘기가 이제 돈에가 오고 가는 이야기, 혹은 이제 그 외적인 어떤 활동을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10을 벌었다. 이번 달 210을 벌었을 때그 다음 달은 215, 220, 230 이런 느낌이에요. 요런 되게 계단식 상승. 작물결이지만, 네, 맞아요. 계단식 상승. 보지 말고 자꾸 차트 생각하고 고점 찍고 내려오면, 아, 이 새끼들 세력이었네, 씨발놈들, 이런 말안 돼. 그러면 안 돼. 자꾸 차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만큼 이제 꾸준히 쌓아서 포텐 터트리는 쪽으로 이제 그 금전 그러니까 금전적인 거는 꾸준히 쌓아서 포텐을 터트리려고 애를 써본다. 그건 이제 하세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면 돼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을 조금 덜한 게 있죠. 주식이요? 뭘 안 했을까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죠? 네, 주식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안 그래도 제 시청자분 한 분께서 이제 제가 방송 키고 얼마 안 됐을 때 요즘 삼성 주식이 미친 것 같아요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래요? 근데 이게 계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두 달 전인가? 그때 삼성 주식이 한 5만 후반? 아니 6만 초반쯤 됐을 때 어우 달다. 그때 카드 깔아서 예언을 했었어요. 2, 3주 안쪽으로는 7만 5천 뚫리겠는데요? 했더니 뚫렸어요. 하, 달다. 예, 뚫렸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주식도 깔아보고 그랬었는데 예, 아무튼 지금도 9만을 또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깔아봤더니 예, 유통기한 두 달 남았다고 네, 나왔어요. 오. 제가 봤던 삼전의 유통기한은 두 달 정도 남았다. 예, 네, 그 정도 얘기했었죠. 아무튼 이건 논 외고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네. 자,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세님이 주식에 대한 이해 혹은 이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매수 매도에 대한 자신감을 버릴 때가 됐어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아 지금이지 야 씨 얘들아 야 지랄하지 마 지금이야. 그거 버리세요. 그거 버리고요. 자, 두 번째. 어디서 개 잡주 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뿌리지 마세요. 분산 투자를 좋다고 하죠. 분산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세님 같은 경우는 네, 개 잡주에 들어갔다가 조지는 경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산 투자가 한다고 했는데 무슨 투자 어떤 분야 어떤 테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얜 뭐야? 아 건설? 아 그래 건설도 그래? 아 화학도 개? 아 배터? 아 그린 뉴딜? 잠시만요. 아, 건설 배... 어디서 들으셨어요? 에? 건설이요? 건설주는 다들 많이 얘기해요. 주식에도. 제가 지금 건설에 물려 있는데 몇 층에 물렸고 현재 얼마 어딘데요? 몇 층인데요? 아, 뭐 아직은 많이 괜찮아요. 아직은 이제 60층 정도에 물렸는데 자, 58층이라 네. 괜찮아요, 아직은. 아, 근데 그게 만 단위인가요? 천 단위인가요? 아, 천 단위. 천 단위? 오. 아, 그 정도면 뭐. 아직까지는 예. 네. 근데 근데 그거 아시죠? 천 단위로 내려가 그 단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증폭은 증락은 증락은 더 화끈해요. 그 못 참지. 아, 그걸 못 참아요, 제가. 그래서 와 버렸네. 알겠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계좌주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사나이 김한세 이걸 안 들어갈 수 없지. 하세님이 관심조차 가져본 적이 없던 자 예를 들어서 엔터주라고 할게요. 네. 자 엔터주를 건드리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보다 주식을 잘하는 동물은 침팬치다. 인간보다 주식을 잘해요 침팬치가. 왠지 알아요? 감정 배제되어 있죠. 지금 본능적으로 고른 그 주식이 어떻게 되든 말든 흔들리지 않아요. 돈보다 잘해요. 침팬치가 더 잘해요 여러분들 주식을. 알겠죠? 만약에 침팬치한테 매도를 시키려면은 그 새끼가 그 이제 돈 버는 만큼 수익률이 나는 만큼 먹이를 뺏으면 돼요. 생존의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매도를 누르겠죠? 이거 누르면 더 준다. 이거 누르면 더 준다 이러면서 이제 학습당하겠지? 뭐 아무튼 근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그냥 하수님이 뭣도 모르고 샀던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 약 1개월 안쪽 볼게요. 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야 타자 했는데 뭐야 왜? 그냥 이런 거. 아 장난으로 했는데 이러면 내가 진지해지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왜 진짜야?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더 냉정해져야 돼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예. 괜히 또 아씨 이게 내 촉인가? 막 이러면 이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 알겠죠? 그래서 금전적인 거는 이제 뭐 주식적인 얘기도 뭐 방송적인 얘기, 직업적인 얘기 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금전은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은 이제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깔아보도록 하죠. 유튜브는 따로 볼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걸어다 물렸다고? 저 조용히 있어.
모두가 말렸지? 모두가 왜 지금 건설주를 사냐고? 두고 보자. 카드가 이쁘네. 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이건 방송. 네네네. 방송에 대한 얘기인데, 좀 전에 트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일단 질문부터 할게요. 자, 이번 질문은 우리 투수분들. 과연 우리 투수분들은 하세님을 보실 때 하세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철채. 노빡구 뻔뻔한 귀여움. 순발력. 웃기려고 하지 마. 웃기려고 하지 마, 얘들아. 웃기려고 하지 마. 자, 알겠습니다. 그만. 자, 절지선 한 번씩 그어주시고요. 절지선 한번 그어주고 여러분 진정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쭉쭉 좀 이제 살짝 손 놓으세요. 살짝 손 놓으세요.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하나 더 물어볼 건데 하세님 주위에는 또라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상인들이 많을까요? 이건 다 스트리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캐릭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캐릭터적으로. 아, 또라예요. 아, 바로 나오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하구나, 여론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절수선 그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하세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본인이 가장 방송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방송하고 싶은 때요? 네. 어떻게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 뭐 시기도 좋고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뭐 아... 요일 아니면 뭐 계절 뭐 이런 거. 저는 저녁에 저녁에 하는 게 좋고 특정 날짜로 따지면 수요일이 좋아요. 수요일이 좋아요? 네. 이유가 있다면? 제가 쉬는 날이라서요. 쉬는 날? 네. 그 오히려 일처럼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 오케이. 이게 그 남마의 비즈니스야? 아. 약간 그날만큼은 약간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딱 그 정도면 알겠고요.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나, 둘, 세 개. 요거 세 개를 묶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하스님이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방송 킬 때 머리를 싹 다 비우고 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송 키기 전에 잡념들이 자꾸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런 의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방송 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키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이게 자꾸 이제 방송 시작도 전에 생각이 많다가 방해받으면 안 돼요. 하선이 같은 경우는. 그 잡념들. 별 생각이 들었는데 그 별 생각 때문에 오늘 방송 진행하다가 뭐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 와 오늘 좀 텐션 좋다. 아 오늘 좀 이제 진행 잘 된다 했을 때 이거 급발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요거 조심해 주세요. 급발진이 어디까지 가냐면 요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가는데 딱 그 논리가 뭐냐면 와 오늘 개 재밌는데 그냥 내 맘대로 해볼까? 아 일일 일 모르겠고 일단 내가 재밌으면 되지 뭐 하다가 지르다가 이제 시청자들이 당황하는 거죠. 헉! 오늘은 또 왜 그런디야? 오늘 뭔 일 있디야? 아니 방송이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방종을 하는 저 인간 왜 저런디야? 막 이런 거. 왜 그래지? 아니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지 사람 죽게 생겼네. 왜 저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급발진이 언어적인 급발진 혹은 방송적인 급발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이거는 둘 다 포함할 거예요. 말하는 것도 급발진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아까 뭐 방송 시간이 될수 있겠죠? 뭐 방송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콘텐츠의 다양한 뭐 오늘 하루 동안 콘텐츠를 뭐 네다섯 개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그럼 어쨌든 이제 어쨌든 지치거든요. 어쨌든.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리다가 내일 방송 없음. 어제 봤던 새끼들은 다 알잖아. 나 힘들었고 한다고. 그래. 그것도 못 알아주면 나는 속상해. 이러고 있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인은 너무 달리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 본인은 과연 너무 달리는 습관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어쨌든 또 카드 깔린 꼬라지를 보아하니 주관이 엄청 강해요. 주관이 겁나게 강해요. 카드 딱딱 찍어드릴까요? 특히 얘랑 얘예요. 실제로 주관성이 강한 애들이요. 얘는 심지어 되게 행동력도 빨라. 추진력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하고 싶을 때 바로 가. 실행 버튼 바로 눌러. 얘 같은 경우는 꼰대질 잘해. 꽤 맥혀. 꼰대질이 거의 탑이야 얘가. 타로 카드 중에서는. 아얘 이상 하나 있다. 그 황제 카드. 엠페러가 또 꼰대 탑인데 얘가 두 번째 넘버 투 정도는 돼요.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에너지는 많긴 한데 그 측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생각 때문에. 에너지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방송에서 쓸 에너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마른 장창 마냥 그냥 하얗게 탈색까지 그냥 불을 탁 짜고 있는 거야. 이제 옆에 와서 투수가 말하는 거지. 저 죄송하지만 불타고 계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제서야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기란. 아무튼 그만큼 이제 그쵸. 아주 좋은 말 했어요. 컨디션 관리해 주세요. 컨디션 관리. 컨디션 관리. 컨디션 자, 그리고 관리. 이제 요거랑 요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예, 요거 할 건데, 주관이들. 저는 일단 하사님은 이제 롱런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 왜냐하면 주위에 빨대가 많아요. 오. 빨대 뽑을 데가 많아요. 제가요? 예. 주압. 자, 왜 그러냐? 환경이 좋아요. 방송하는 환경.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할 컨텐츠라고 했을 때 같이 할수 있는 컨텐츠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 절대 다수랑 많은 분들과 함께했던 컨텐츠가 있다면 그거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좀 이제 보면서 이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 어떤 재미를 봤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번 짜라란 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합방을 자주 하는 게 좋을지라고 했을 땐 저는 좋다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좋아 합방을 자주 하는 거지. 여러분 합방 잡는 게 시간이 개오래 걸려요. 맞죠? 이게 바로 되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찐친들이고 그냥 찐친들이나 할래? 그렇지? 뭐 이런 거지. 그냥 뭐 언저리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예 안녕하세요. 혹시 그때 가능하세요? 뭐할건아예알 근데 답장이 바로 안와 젠장. 이틀 후 3일 제가 방송하다 늦어. 예 알 그렇군요. 이런 거 이런 경우 많잖아. 네. 그런 경우 때문에도 잡기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합방을 자주 한다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세님이 한 3개월 동안 합방을 한세번 정도 해봤다. 그거를 이제 여섯 번으로 늘려보는 거죠. 그 정도의 증가폭이에요. 많이 한다라는 개념이 그 아, 정도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 원래 본인 방송에 영향이 가지 않을 정도니까 뭐 그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만큼 합방 자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거기서 많은 기회를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때 또 나타나는 이 카드. 하세라는 사람은 정말 본인 주관이 확실하고 본인 하고 싶은 말 잘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호구 잡히겠네. 빨래지 당하겠는 걸? 그 생각이 딱 느꼈어요. 그 생각이 그렇죠. 팔랑팔랑 진짜 그 하세님이 전성기일 때는 이제 팔랑거리는 귀로 이제 아파치를 잡지 않을까. 네. 싹다니 헬기한데 우습지. 나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제 여기 이 행동력 관련된 이 카드, 좀더 주관적이고 행동력이 강한 이 카드, 그리고 이제 이 녀석 같이 갈 건데,
이게 분명히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진행한 거지만은 네. 이게 어디서 비틀리냐면 여기서 비틀려요. 기회를 내가 준 거야, 어찌 보면. 하세님이 기회를 줬는데 다른 사람이 홀짝 그 와중에 주도권을 뺏겨버린 하세는 그 깔려있는 운동장에서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복학생이 MT 온거 마냥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주도권을 쉽게 뺏기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그 주도권 뺏기는 게 하필이면 그렇게 기회를 잡고 우리 서로 같이 뭔가 띵가띵가 해보자라고 했을 때 주도권 뺏겨가지고 좀 아쉬운 모습. 그러다가 내가 좀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챙겨준 나머지 호구가 돼버리면 안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 부족한 거를 너무 채우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 부족한 걸 너무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럼 이번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음 거를 하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이번 거는 이렇게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괜히 그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어쨌든 내가 가져가려고 너무 애쓰고 바들바들 떨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네요. 알겠죠? 네. 아, 방송 어렵잖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야, 방송 어려워요. 죽겠어, 이거. 이거 무간지옥이야. 니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얘들아. 방송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치? 노래 부를 사람 노래 부르고, 춤출 사람 춤추고, 그림 그릴 사람 그림 그리고 말이야. 스트리머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아무튼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방송 중 이건 이 정도 마무리 짓고 다음은 인간관계 깔아볼 겁니다. 이제 담향님, 이담향님, 그죠? 네, 예. 아카 담갈통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통이 아까 채팅 치는 것 같은데. 어우. 아니 근데 무슨 뭐 뚜뚜뚜 살아나가지 못하겠다고요? 아예 괜찮아요. 아까 너네 채팅 치는 거다 봤어. 자, 네, 에. 당사자가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레설레 하시죠?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자, 과연 이 담양과 하세는 오늘 손절 칠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 설명은 여기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넓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요. 근데 중요한 게 각자 챙길 건 끝까지 챙기려고 그래요. 아, 이게 또 문제네. 학교로 싸우면 기가 막히는구만, 여기. 근데 이게 또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서로 양보하다가 서운한 경우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챙길 거 챙기고 할 일이 딱딱딱 하면은 그때부터 감정적인 뭐 그런 거 따지기에는 어렵습니다. 뭐할거 했거든. 재밌었거든. 네 인생 내 인생 화이팅 빠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맞아요. 그만큼 일을 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또 여기는 또 좋은 게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콘텐츠를 뭐 하나를 정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는 이제 라디오 할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뭐 밖에서 같이 뭐 돌아다니기 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어떤 게임의 멤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여긴 잡종이에요. 아, 그 이다방이 싸가지. 잡종이라는 말씀이시죠? 이다명이 잡종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이씨, 그만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흐름 왔으니까 요거 두개 이제 말씀드렸는데 요거 두개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말씀드려야 돼요. 자, 담양님 계시죠? 네, 있어요. 담양님 혹시 계시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할 건데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과연 담양님은 큰 그림을 잘 그릴 줄 아시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서 진짜 그림인 줄 알아요, 이제. 진짜로. 절대 노? 절대 노일까? 과연? 이해가 안 됐어. 와, 진짜요? 네, 좀 자세하게 해주시. 진짜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좀 모자라요, 얘가. 자, 우리 담양어린이 잘 들으세요. 이 아저씨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담양님이 앞으로 미래에 장래희망처럼 크게 뭐가 되고 싶다거나 뭐가 크게 막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을 잘 세울 줄 알까요? 그럴까요? 잘못 세우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답변 고마워요. 다 하세님 도망치세요. 담양님이 갑자기 아 하세님 아 요거 재밌다던데 해보실래요? 아우 날카로워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무슨 각이 날카로워요. 아, 저 뭔지 최근에 모르겠는데. 찔렸어요. 갑자기 네. GTA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개망했잖아요. 세상에. 그 사례가 있어. 이게 갑자기 GTA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방송 완전 오우 쉣, 맨. 자, 여러분 다 같이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알겠죠? 여러분들,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고 저는 그냥 잔소리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뭐 살다 보면 큰 그림 못 그린다고 욕 먹을 때도 있잖아. 그죠?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뭐 서로 일도 열심히 할수 있는 거고 아무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약간 근데 자. 미래는 큰 그림은 못 그리는데 그리려고 하는 해요. 맨날. 자,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 카드가 어쩌면 큰 그림이에요. 이렇게 시발점이 되는 이제 그 카드고요. 큰 그림의 시작. 그리고 이제 얘가 중요해요.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 7.8기예요.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고 변화가 왔을 때 그걸 수용하고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그큰 그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 못 타겠다라고 하면은 아 추천해주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그 말초신경 그 간질간질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 하면 좋죠. 그 말초신경 인간의 본능 그런 콘텐츠 매우 추천드려요. 그런 거 얘기하면 쟤도 막 야한 건줄 알고 그런 것만 아는데. 쟨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제 감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슬프면 슬펐다. 웃기면 웃겼다. 아, 정말 지루했으면 지루했다. 정말 직관적이고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니까 뭐 이제 뭐 야한 거 말고 뭐 물론 가끔은 뭐 이제 머리 열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뭐 뿜어내도 뭐 재밌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갑자기 어딘가로 이적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그걸 우리 서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 그치?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돈 버는 일 하는데 그거 잘리면 이렇게 속상하겠어 안 하겠어. 맞지. 그지? 잘하자.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질문의 좀 본질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라고 했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볼 거예요. 도움이 되는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오. 80% 이상이에요. 자, 근데 도움이 되는데 그 나머지 20%가 중요하겠죠. 그 나머지 20%가 사실 이제 아무거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큰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두 가지로 채워지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큰 그림 그리는 거는 좀 계획적인 거는 이제 하재님이 하시고 아무거나 던지는 거 역시 이제 담양님이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딱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좀 갑자기 말하는 게 도망가라고 한 건 88을 뒤집을 만큼 위험한 건가? 아니요. 도망가라고 한 거는 사실 그거예요. 그 담양님이 만약에 고집 부릴 때가 온다면 도망쳐야죠. 아니 어제도 했는데 오늘도 하죠. 내일에 해 갑자기. 뭐 이런 겁니다. 예.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만 그 야한 얘기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말초 신경 아니야, 알지? 너 그 잘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타 하자고 그만 얘기해 이제. 의외인데 80%? 의외네요. 유튜브 성장하는 건데 왜 또 저 왜 쟤는 왜 맨날 저기 혼자 앉아 있어 맨날. 어머 씨발 저거 다 다 앉아 있는 거 봐 저거. 자, 아직 설명도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 다르고 다를 거니까 깨를. 자, 질문할 겁니다. 자, 질문할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영상 올라오는 빈도수가 마음에 드나요? 업로드 주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어째 반반 섞인 것 같다. 반반 섞였군요. 알겠습니다. 반반 섞인 걸로 여론이 반반하네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세님이 유튜브 각을 대놓고 볼까요? 아니면 하다 보니 재밌는 거 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고 하다 보니 하는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건 압도적이네 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세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예. 자, 편집자가 존재하시나요? 네, 있어요. 있죠. 두 명 이러고 두 명은 아니죠? 네, 한 명 있어요. 한 명이죠? 그럼 다행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거 세 개. 아니, 이거 네 개까지 가겠네요. 아, 예. 자, 이제 하세님은 컷 편집을 배울 때가 됐어요. 아, 제가요? 네. 오... 이건 편집자분이 이제 환호를 지를 겁니다. 우후! 그렇지! 그렇지! 새끼야! 나만 할 수 없지! 너도 해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편집자분이 뭐 일이 바쁘다라는 개념보다는 편집자분이 그걸 뭐 그냥 일을 좀 덜어주면은 더 빨리 달리는 모터보트가 되는 거죠. 오. 예. 네. 이 말한즉슨 하세님이 컷 편집만 조금만 해주면 도비를 굴릴 수 있는 명분을 하나 획득. 계약서에 한 줄 추가. 하지만 독소 조항. 그런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이 갈게요. 네. 일단 유튜브에 대한 책임감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 대한 내 채널이다 내가 할 거다라는 이거는 좋은데 이건 좋은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나오는 영상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오는 영상 이걸 차이를 봤을 때 좀 아쉬워요. 한결같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영상 내에서 나오는 사람이 나만 있을 때랑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 나왔을 땐 이랬는데 혼자 할 땐 이랬네? 요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때 뭘 아쉬워할까? 이제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할 때 뭐가 재밌었는데? 아쉬웠던 뭐가 있었고 혼자 할 땐 뭐가 좋았고 뭐가 아쉬웠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발생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뭐라 해야 될까 컨텐츠를 실행한다 컨텐츠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좋거든요. 근데 그 진행되고 나서 결과물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유튜브적으로 영상적으로 결과물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붙어있는 게 역시 이런 느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올라왔던 영상들 뭐 인기 업로드도 한번 쓱 보면서 그치 이때 이거 좋아해 주더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어. 그런 자기 그 자아성찰 같은 거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거 두 개 같이 말씀드릴 건데 어, 웬 뭐 막대기 죽창들이 이렇게 꽂혀 있죠, 그죠? 어, 죽창들이 꽂혀 있어. 이제 동전 들고서 막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막 모르는 막 이런 상태가 있는데 자 이거는 편집자분 혹시 계시면 아니 그리고 뭐 편집자가 없으시다면 나중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아 하생님이 뭔가를 시작할 때 망설이고 있다 어떤 장벽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뺨떡한테 치세요. 제 뺨을요? 하라고 왜 또 이유 되고 있지 하라고 지금 그 게임 켜 왜 게임 키즈 플레이 시간 0시간 아유 야 켜 빨리 이거예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약간 주눅 들어 있는 그러니까 유튜브를 위해서 준비했던 게임이고 어떤 컨텐츠인데 진행할 때 아우 지금 타이밍 아닌데 아 지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버려야 돼요. 이제 그것도 이제 유튜브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유튜브는 트렌드에 민감해요. 실제로 네. 뭐 새로 나온 게임 혹은 뭐 새로 나온 업데이트, DLC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도를 너무 따지기 이전에 그냥 아 하세가 이걸 했다 이거에 좀 더 의미를 두셔도 괜찮지 않나. 어 이걸 해냈다. 이게 너무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 건데. 너무 따라가기만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그 가늠이 안 잡히는 순간도 와요. 왜냐면 그 게임들 중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임도 섞여 있거든요. 다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게임을. 또 막상 또 하고 싶어서 했더니 중간에 개 폭망이야. 너무 똥게임인 냄새가 나. 어, 얘는 못 살리겠는데 이런 생각 들면 그때부터 또 주눅들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걸러내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은 네네. 그냥 일단은 하시는 게 유튜브에 대한 트라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스타일이에요. 어... 다른 그렇구나. 분들은 특히 게임 유튜버 분들은 좀 아쉬운 게 이게 되게 정갈하게 잘 만들어서 가지고 오잖아요. 예. 예. 네. 어, 왜 또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예. 그 뒤에 말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정갈하게 네. 만들어 가져오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네. 네. 아까 근데 그게 다른 분들이랑 말한 게 아니라 이거 다 어차피 다 게임 하는 네, 사람들 네, 네. 다 얘기해요. 다들 그러잖아요. 재밌는 장면 열심히 잘라서 붙여서 재밌게 편집 자막 넣고 효과 넣고 짜란. 아, 재밌죠? 네. 와 재밌어요. 이런 얘기니까. 네. 어 근데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 자 이쯤 이렇게 설명했으면 여기서 이제. 그 큰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그래서 하세 유튜브는 뭐 하는 유튜브예요? 게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게임? 종합 게임. 종합 게임인데 뭘 더 재밌어 하는데? 뭘 더 재밌어 할까요? 주식? 와, 씨 게임 유튜버인데 게임 어, 야, 갑자기 주식이 나왔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생각을 해 봐야죠. 요즘 따라서 주식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주식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아니 요즘 이렇게 영상 하나 올라간 것 때문에 네 주식을 더 올려달라고 막 계속 그러는 게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유튜브가 어려워요. 유튜브가 진짜 가끔 욕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하세님이 여태까지 게임했거든? 근데 주식 올렸더니 왜 또 좋아해? 아 씨발 난 게임 유튜버인데 주식이 재밌어? 하나 더 올려줄까? 네! 해서 하나 올리잖아. 그럼 이제 그렇게 한두 번씩 변질되잖아요. 그럼 또 알고리즘이 이 병신같이 변해요. 하세 이퀄 게임 유튜버가 아니라 하세 이퀄 이 새끼는 경제 유튜버다 막 이렇게 찍어버려. 키워드가 겹치니까 그때부터 알고리즘이 갑자기 돌려 이제. 아 그러면 게임하는 사람한테 노출시키지 말고 주식하는 사람한테 노출시킬까? 그럼 이제 경제 관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노출된 하세님의 영상 봤을 때 이게 뭐야? 에 뭐야? 넘기는 거죠. 노출은 되는데 안 보는 막 그런 이상한 현상. 이건 실제로 있는 사례예요. 유튜브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그 이제 약간 클립
같은 약간 뿌띠 약간 하이라이트랄까? 그런 느낌으로 주식이 올라간 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재미도 줄 수 있네라는 이것까진 좋아요. 근데 역시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그때 보고 재미를 느꼈으면 그때로 버려. 그냥 아, 그랬구나. 와, 재밌었다. 다음에 또 주식하면 그때 그냥 가서 응원해 주면 돼. 아이, 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이런 거 쓰면 돼요. 잘하시네요. 다 같이 여러분들 외치면서 막 여러분 이제 광신도가 되면 돼. 이제 인디언 기우자 하면 돼. 도대체 저거는 수익률이 언제 떨어질까? 야,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그러는 거지. 네, 아무튼 그런 거 잘 완급 조절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만큼 이제 그 내 유튜브 채널의 어떤 본질, 인식. 아, 잊지 말아라. 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을 몇 번 던져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말씀드렸는데 이건 주위 사람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이제 유튜브 하시다 보면은 또 주위에 유튜버분들이 생깁니다. 또 친구가 생기고 그냥 아는 분도 생기고 같은 게임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 뭐 그런 등등등등이 있는데 저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 찾아야 돼요. 와, 이 사람 진짜 사람이 너무 슬라임 같다. 얘는 그냥 메타몽인데? 말은 즉슨 다 잘 맞춰주는 스타일들. 물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지 여러분들. 물 같은 스타일. 컵에 담으면 컵, 그릇에 담으면 그릇, 변기에 담으면 변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잡아야 돼요. 아주 좋은 조력자입니다. 본인의 어떤 감정 컨트롤, 불안 조절 이런 거야 특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왜요? 왜요? 뭐야? 왜? 아... 왜? 왜, 나, 왜 나만 웃지 못해? 여러분들 빨리 얘기해 줘요. 같이. 뭐야? 뭐야?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사리님이 뭐 부처예요? 예. 많이 부처님이시긴 하죠. 그래요? 예. 엄부님은 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엄부님도 이제 많이 엄부님은 슬라임 같은 분은 아니지 않나? 제가 약간 물 같은 사람인데 슬라임 같고 아니 얘들아 나 한 번도 주변 사람들이랑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야. 무튼 그렇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하세님을 이렇게 처음 뵀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하니 네, 여러분도 잘 듣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만큼 이제 그 이제 되게 부처 같은 뭐 멘탈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물 같은 사람, 좀 잘 받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버분들 주위에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잡아서 이제 내 울타리 안에 넣고서 이제 사육을 하면 되죠. 알겠죠? 예. 사육을 하면서 아주 뜻깊은 관계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세님의 단점이에요. 이거는 유튜브 진행하면서 생기는 단점인데 내가 생각한 만큼 전달하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편집자와 썸네일 하는 양반들이 가장 이제 싫어하는 양반들이 본인이 뭘 만들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명 영상감을 줬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이걸 좀 빗대서 말을 해드리자면 분명히 하수님 머릿속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막에 배치든 화면 전환 넘길 때든 뭐 이번에 쓰인 색감이든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했을 때 그 본인이 생각한 100%를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한 80%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된 느낌? 뭔가 다 좀 씁쓸해 막 뭔가 나왔는데 근데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볼만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그거를 좀 채워주는 노력이 좀 필요해. 이거는 편집자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편집자분도 같이 하셔야 돼. 이거는 웬만하면 이게 아무리 클라이언트가 설명을 잘해도 그 사람도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또한 그 사람 입장에서 편집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겠죠. 이건 어쩌면 협력에 대한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분한테도 전달해주고 싶은 말은
본인도 이런 작업은 이렇습니다. 얼마나 걸린다. 데드라인 정할 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 소통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데드라인 그 못 지킬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릴 때는 본인이 몇 시에 올리겠다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아니야. 몇만 명이야.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누구를 볼까? 누구를? 아니, 자, 나랑 잘 맞는 스트리머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 벌써 같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물 같은 스트리머네요. 어, 아니, 이건 또 달라요. 아, 또 달라요? 오. 그거는 유튜브니까. 아, 유튜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주의보에서 와 짜잔짠짠짠 호로띠딱빡빡. 닥쳐 W 그만해. 뭐 원래 그 집에 손님 왔을 때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알지? 잘하라고. 아유, 아무렴 어때요? 저는 합방할 때도 합방할 때도 제 방 시청자분들은 저 벗고 있는 거 막 보내요. 몸에다 초콜릿 바른 거 막 보내고 막. 심지어 여수들 앞에서 저는 위통 까고 앞치마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서로 막 보내고 존나 좋아해요. 그게 이제 투수의 본질이죠. 그러려고 투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스트리머 이 새끼 엿매기려고 이제 투수질 하는 거예요. 그죠? 상상 안 가죠? 막 이런 욕망의 항아리 같은 새끼가 갑자기 막 위통 까고 앞치마 입고 막 요리하고 있고 막 그러고 빵도 흔들고 있고 막 타쿠라마 하고 있고 막 그지? 야, 상상이 안 가. 느낌 이상하거든, 여러분들. 그것도 보는 사람이 있다. 야, 타쿠라마라니. 요거 해줘야 되거든. 어우. 자, 아무튼 자, 이거는 이제 하세님과 잘 어울리는 스트리머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세님한테 질문을 좀 하자면, 본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아, 좀 너무 억텐으로 막 이제 막 별로 안 재밌는데 막 웃으려 그러고. 아, 예, 막 그냥 막 너무 억텐, 하여튼 그냥 억텐을 보면 못 참겠어요. 억텐 보면 이제 몸이 간질간질해. 네, 욕을 하고 싶어요, 막.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자면, 혹시 주위에 본인이 좀 이제 같이 뭐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스트리머가 있다면 뭐 몇 명 정도 있을까요? 한 네 명? 네 다섯 명? 4명? 네 다섯 명? 네. 오오. 자, 저는 카드를 깔고 나서 느낀 점이 뭐냐면, 네 다섯 명 오히려 적네요라는 느낌 드네요. 지금 답변 듣고 나니까. 아, 그래요? 지금 이걸 한 줄 요약하면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세님은 태평양이에요. 하세님은 태평양이에요. 자, 여러분, 태평양에는 참치도 살고 갈치도 살고 오징어도 살고 플랑크톤도 살고 새우도 살아요. 와, 정말 많이 살죠? 예, 그거 다 하세님 겁니다. 어찌보면 어장이 크다라고. 아니, 어장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거 오해의 여지가 있다. 어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참 이게 담을 수 있는 범위는 아직 측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담을 수 있을지, 얼마나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지 아직 측정되진 않아서 그 그릇을 한번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좀 건드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그릇을 좀 이제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좀 필요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잘 맞는 성향의 스트리머를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저가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하루 잘 책임지고 잘 진행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본인이 진행하겠지만은 이제 하세님의 특징 중 하나는 자,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세 번 같이 해봤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게임을 같이 한번 해봤다, 이제 진입장벽이 개박살나는 느낌이에요. 자, 이 말은 즉슨 만나면 만날수록 벽이 허물어지는 게 보이는 사람이라 친해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친해지는 데에는 문제는 없는데 아, 좀 아쉬운 거죠. 거기서 잘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뭐 해볼까요? 하면서 제안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위통 까고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했던 그 이제 그 여스분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도 이제 제가 넌지시 그냥 좀 같이 방송해보고 싶어서 그냥 말을 했거든요. 네. 와서 여기 요리 먹고 가실래요? 했는데 이제 갑자기 그분이 이제 진행하기 직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앞치마 입어주시나요? 이러는 거야. 당황했지. 오늘 당일이잖아. 이걸 거부하는 순간 나는 스트리머가 아니야. 아니, 어쨌든 그래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무튼 약간 그러는 것처럼 이제 뭐 제안을 하고 뭔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와 이런 사람이 이런 방송하니까 재밌다, 이런 취향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잘 맞는 성향이 아니라 그 성향을 좀 찾아야 돼요, 지금은. 아, 하드니 같은 경우. 네. 그래서 되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걸 저는 매우 추천해요.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벽 다 허물고 편하게,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편하게 그냥 두루두루 만나도 괜찮습니다. 성향을 찾고. 성향 찾았을 때 꼭 집중해 주세요. 이게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 막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신경 못 쓰고 저 사람 괜찮은데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예예. 네. 예. 되게 약간 결혼식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예. 네. 정말 다 친한 친구들이 아유 어서 와 아유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런 거잖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발생하지 않게 좀 그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빠진 게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약간 성별이나 나이 약간 이런 거는 안 되는. 성별 거. 나이는 무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 상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맛있는 반찬 먹을 시간이네요, 우리. 아, 네. 네. 왜요? 아니요. 깔아 보겠습니다. 저 그럼 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둘 다 갔냐? 요. 아, 재밌어요? 재밌게 잘해주시네, 정말로. 최고시네. 받아보고 싶어? 그 네이버에 그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개인도 제가 물어보세요 이따가. 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걸로 봤는데 이따 여쭤보세요. 아, 난 뭐 맨날 계속 앉아 있냐? 앉아 있고. 아, 타로 카드 중에 앉아 있는 카드가 한 20장 정도는 돼요.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또 마지막 질문 진행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뭐 개인 상담을 하느냐? 네, 합니다. 네이버 쇼핑 들어가시면은 초롱이 타로를 치면 바로 나와요. 네, 거기서 결제하시고 저한테 카톡 타로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급하신 분들, 아 나는 좀 방송상에서 타로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제 방송상에서 그냥 띵가띵가 초롱이 방송 놀러 가서 타로 봐야지 하면은 이제 제가 제 개인 제가 방송하고 있을 때 타로를 만지면서 타로 라디오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이제 뭐 이제 질문 쓸 수 있게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니까요. 저는 방송이 저는 제 철칙이에요. 방송이 켜져 있을 땐 무료, 방송이 꺼져 있을 땐 유료입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그 느낌으로 가세요. 나는 급하다,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다, Q&A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네이버 쪽에다 이제 문의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냥 초롱이 타로 검색하면 나오니까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아니면 뭐 제 그 채널 밑에 있는 링크가 있어요. 거기도 바로 가시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네 아 자 성인 이후에 연애가 몇 번 있었는지 한 번이요. 한 번이요. 예. 오래 사귀었나요? 5년 정도. 5년.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지는데. 자, 그러면 저 잠깐 이제 회로 좀 돌릴게요. 예. 이 논리가 이거 좀 복잡해졌거든요. 방송 할 때 사귀었나요? 아니요. 방송 안 할 때. 아니죠. 예. 오, 다행이다. 아니 근데 예, 방송을 예, 제가 직접 하진 않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우 간만에 카드가 어렵네요. 잠시만. 그럼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뭘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거리. 거리예요? 예.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하, 역시 내 후각은 틀리지 않았군. 내가 원래 롱디가 어려워요. 원래 어렵긴 합니다. 자 근데 거리 말고는 없나요? 거리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 말고는 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슬리는 게 이거 두 가지인데요. 자 지금 하세님이 가장 위험한 게 한 가지. 만약에 네. 연애를 네.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가장 큰 위험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요? 욕망의 눈을 떴다. 아, 제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연애를 뭐 자주 연애를 시도한다라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 썸을 좀 많이 타보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해본다 저 사람도 한번 알아보자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거야?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왜 그냥 뭐 찍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찍먹. 괜찮네. 이제 담가 먹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들.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두 개 때문에.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그러니까 숨겨왔다기보다는 이제 응축된 거죠. 이게 사람이 뭔가 빡치거나 어떤 고통들이 한 순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
사람이 속이 썩어가지고 얘가 씨발을 외칠 때 진짜 썩은 내가 나요.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안 나. 씨씨씨씨 이래. 근데 알 것 같아. 야 쟤는 지금 뭔 말을 할 거 할 것 같아. 어 알 것 같아. 어 알았어 화내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태다. 하세님도 하세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응축된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와 너 존나 쩐다 사랑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한 번에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풀리면 그 마음이 좀 풀렸을 때 그 안도감과 그 약간 쾌감이랄까? 안정감도 있는데 쾌감도 느껴져요. 정말 이걸 알아주거나 뭐 알아주려고 했던 사람도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또 네가 알아준다니 너무 고마운 걸? 근데 고마우면서 안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왕의 기환. 왕의 기환이요? 왕의 기환. 더 적극적으로 돼버린 하세님은 에너지를 불태우기 시작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또 새로운 관계 잘 몰랐던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 줄 알았더니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 허허. 근데 하세님이 지금 자꾸 이제 나와서 물어보면 도대체 유교보이는 왜 나온 거예요? 뭐야? 아 제가 네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런 별거 없어요. 제가 그냥 약간 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예예예 쪽이라 절제를 많이 하고 살아서 절제 왜요? 아니 뭐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순간 아니 이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 카드상에서는 실제로 연애에 대해서 보수적이면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보수적이냐고요? 네, 네 좀 대해서. 보수적이죠. 보수적이에요? 예. 오, 큰일 났네. 자, 제가 이거 두 개 얘기할게요. 자, 보수적이면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큰일이 나버리네. 믿어도 믿는 게 아니게 돼요. 예,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본인 더 알 걸? 믿어도 믿는 게 아니야. 이게 만나다 보면 여러분들 연애라는 게 만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고 내가 만나자마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만나다 보면 알게 되는 거는 이상하게 내가 시간과 노력이 갈려 들어가고 내 감정 노동도 들어간 그 세월들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귀었던 분들은 그런 데에서 이상하게 핀트 나가서 감정이 확 가시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믿을만하다. 근데 보수적인 게 왜 문제냐고 했냐면 그만큼 내가 필터링을 거쳐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 보수적인 그 필터를 거쳐서 내 마음속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그 세월이 흐르고 흐르다 보니까 또 다른 모습을 마주하게 돼버린 거야. 그때의 어떤 실망감 뭐 절망 뭐 그런 거죠. 어떤 배덕감 이런 거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본인은 그 눈에 보이는 필터링이 아니라 좀 되게 뜨끈하고 든든한 굿밥 메타를 가야겠죠. 네. 굿밥 메타. 괜시리 그냥 뭐 이제 한 세네 번 만나봤어요. 좀 실제로도 친해졌고 뭐 말도 놓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너는 일렀다.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외치면서 최소한의 관계를 외치면서 지내는 거죠. 1, 2단이 돼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더가 이거예요. 네. 이것도 칼이 자기 자신을 제안하기 시작한다 해요. 아. 연애를 할 때 내가 상대방과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일을 하고 그 사랑 덕분에 내가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말을 할 수 있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수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을 아끼는 부분 그때부터 이제 서운함의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차서 언제 터질지는 이 세상 누구도 몰라요. 왜냐면 70억 인구, 60억 인구 다 다르거든요. 성장 배경, 백그라운드 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근데 그 성원함을 만약에 선사하고 있다면, 근데 그걸 그 뭐 해야 될까, 그 표현의 빈도수, 아, 물어본다거나, 그냥 별로 이 사람이 좀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안 힘들어 보이는데 멀쩡해 보이는데도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도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도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냥 괜시리. 어때? 뭐 얘들 그냥 던지시 그냥 얼마나 좋아하냐? 막 이런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좋다고 붙어 있어? 에휴,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되게 일상적인 것 같아. 야, 나 같은 거 뭐가 좋다고 이렇게 했냐? 왜 좋잖아? 아, 거짓말. 이런 거잖아.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실제로 약간, 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감성이 있다니까. 사귀다 보면 확실히 있나요 그런 감성? 네? 뭐요? 아 예. 예, 아 저는 있었어요 일단. 아 예. 하셨어요 그렇게? 3년 사귀고 1년 사귀었으니까. 예. 네. 있었죠. 아. 네. 과거예요, 과거. 없어요, 지금. 지금은 없어. 지금 빈털털이 넉마주이 그냥 걸레짝이야, 지금 내 마음은. 좋아할 사람이 없어. 좋아할 사람이. 나도 뭔가 사랑을 하고 싶어 그냥. 차라리 좋아하는 사람 생겼으면 좋겠어, 나도. 마음이 아파. 그래. 그래서 초콜릿 발랐다. 어쩔래. 장난이고요. 장난이고.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재밌었어요. 아유, 요즘 자꾸 시청자들 놀려가지고 썸녀 없냐고 막 자꾸 그래가지고. 아 지금 얼굴 빨개진 건 더워서 그래요. 지금 곁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곁터파크 열렸어요 지금. 자 아무튼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제한하려고 하지 맙시다. 네네. 좀 더 날 것에 하세도 보여줘도 좋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 막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겠지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그건 되게 큰 용기이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 특별한 행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게 이렇게도 하네. 근데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겠어요? 하사님이? 글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연애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조금씩. 이 사람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피날레가 될 것 같은데. 오. 저는 대부분 뭐 밖에 나가라. 밖에 안 나가니까 안 생기지 라고 말을 많이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왜냐면 안 나갈 거 아니까.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거 아니까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얘기는 해드려요. 소개를 받거나 뭐 같이 합석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그때는 나가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해줘요. 그래서 하세님도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시국이 좀 완화되고 뭐 이제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질 수 있다면 혹은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아니면 하다못해 뭐 그렇죠 카페도 좋고 뭐 카페 사장? 뭐 뭐야 뭔 소리야. 아 제가 또 아닙니다. 아니 뭐 지나가다 또 그냥 흘깃했구만 또 이것도 이 냄새가 다르다. 가다가 또 아이 뭐 내 개인이야 냄새가 나는구만. 아 뭐 그건 그거대로. 아니 근데 아이 뭐 카페는 카페고 카페는 카페야. 아 오해야? 아 그래? 미안해요. 네. 유부남이에요? 아이씨 브로맨스를 만들었네.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브로맨스였구나. 아유 세상 별론데. 퍽 예. 자 아무튼 그만큼 이제 하세님 같은 경우는 소개를 받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욕심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는 있어요. 완벽주의입니다. 버리세요. 완벽주의요?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안하지 말고 표현할 때도 날 것으로 그냥 표현해도 좋다. 같이 이어가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알겠죠? 본인의 껍데기를 조금씩 벗겨나가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딱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언급되었던 이제 어떤 성향, 이거는 딱히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연상연하, 거리. 일단 거리 빼고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연상연하는 포함해서 그냥 다 만나면 되죠. 아, 예. 뭐가 걱정? 예. 그런가요? 만날 수 있어요. 연상연하 뭐. 만나다 보면 또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상 만나는 게 더 좋아. 연상이 좀 더 안정적이야. 아, 지랄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이게 왜 갑자기 급발진하냐면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먹지 않은 듯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저 어떤 성향의 여자를 만나는 게 좋은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저는 원래 약간 이상형이 완전 그 여성스러운 되게 그런 걸 원했거든요. 어릴 때. 네. 근데 그런 줄 알고 만났는데 그럴 줄 알고 만났는데 이제 완전히 그 완전히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TV 보면서 배 긁고 있어요? 어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친구 같은? 아. 네. 근데 또 만나다 보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쵸? 제가 진짜 진짜 여자한 걸 좋아하는 건지 그런 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죠. 네, 뭐가 그러면 제가 이걸 결정을 해드리자면 그 편한 연애는 본인이 학습당한 거예요. 학습당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학습당한 거예요, 진짜로. 아.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무시를 못하는 게 그동안 뭐 왕래를 하고 뭐 그 공간에 대해서 뭐 하다못해 이사도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이동되면서 거기에 그 공간에 익숙해진 내 자신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 그냥 목줄 채워지는 거야. 이러고 있구나.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아 그냥 나가서 볼까? 근데 나가서 먹는 데 이제 잠옷 차림으로 가는 거지. 고기 맛있다. 들어가자. 아 춥다. 들어가자. 요즘 드라마 뭐 나온다는데 볼까? 그래? 해. 다음 날. 어, 야 씻어 빨리 씻어. 이런 거지. 그냥 이런 흐름들. 아, 그렇죠. 근데 이런 거 학습 당한 거니까 그냥 어떤 취향의 영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공간에 익숙해진 거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분위기 자체에 그 익숙해진 거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저로도 한번 예시를 들어주자면 저 같은 경우는 예, 아, 또 이렇게 또 썰을 풀게 되는데 저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연애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연애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연애였는데 쉽진 않죠, 여러분? 그죠? 쉽진 않은데 일주일에 한번 만날 때인 만큼 좀 더 불탔던 건 또 맞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 뭔가 퇴근하고 만난 동네 친구랄까? 그 느낌도 와요.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직장인분들 알 거야. 이게 금요일쯤에 퇴근하고 뭐야 한잔할까? 아 좋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 느낌을 좀 이제 느꼈는데 차마 잘 표현을 못했어요. 예. 네. 뭐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 간질간질한 애정의 느낌이 안 나는 거야. 그 만나기 전에 좀 아 빨리 보고 싶다 히히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오겠지 이때쯤에 어딜 텐데 오늘은 뭔가 이런 거 이게 변해있거든 사람이 이게 그래서 이게 빨리 대화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진짜로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거리가 저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힘들어해서 그렇지 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것도 좀 냉정해져야 되는 게 멀어져 있는 사람이 오히려 또 관대하다.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사는 애들이 맨날 지각하잖아요. 딱 그 논리예요.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이 차가 있어서, 아니면 교통편이 더 좋아서. 이게 뭐 익숙해지고 이게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또 내가 또 한 번 더 가보지만, 하지만 얘가 또 한 번 더 오고 이러다 보면 살짝 저울질하는 순간들이 한 번쯤은 와요. 그때부터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죠? 이런 감정들을 좀 이제 이해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좀 이해가 갈 거예요. 한 번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아니면 뭐 만나왔던 누구들, 뭐 내가 못해줬던 거, 아니면 뭐 내가 관심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겠죠? 알겠습니다. 와! 왜 이렇게 다들 고개 숙이고 눈물 뚝뚝 흘리고 고개 들어라! 고개 들어라! 초상났어! 방송이야 방송! 당신들 여가 시간 보내러 왔단 말이야. 왜 줄줄 짜고 있어! 빨리 일어나! 이게 좀 안타까운 뭐야?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왜 내가 아프지? 아파요. 아파요. 왜 그래? 왜 때려? 아파요. 나도 아픈데. 아프다. 아무튼 어떻게 재밌게 즐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질문 어쨌든 마무리는 됐거든요. 또 이거 혹시 3번에 방송대에 관련된 사람 이런 것도 상관없나요, 전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오.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할 거 아니면 공개 연애하지 마라. 이거 띵언이거든. 결혼할 거 아니면 공개 연애하지 마. 왜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제 자신한테. 제가 세 번을 공개했다가 이제 솔로가 되니까 이제 투수들이 미쳐가지고 이제 그래 이 새끼야 너 맨날 커플이라고 기만했지 새끼야 너 이제 솔로지? 나는 여자 없지.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업보를 받고 있어요. 제 방 시청자분들한테 업보를 받고 있어요. 그때 여태까지 이제 뭐 그치 내가 커플이었던 세월이 더 많았으니까. 이제 진짜 없으니까 맨날 뒤져요. 맨날 그러니까 썸녀 없는 겨? 또 저래놓고 또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래놓고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치겠고 막.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행복한 신년 되시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는 동안 많이 보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무튼 아까 이제 정말 더 궁금하신 분, 스트리머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뭐 놀러 오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면 네이버 쪽으로 가서 물어봐도 좋고.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꿀잼이었어요. 키키키키 두 분의 춤이 잘 봤습니다. 지금 얼마나 했죠? 1시간 반 하셨어요. 1시간 반이요? 네. 이 정도면 평균이에요. 그래요? 네. 좀 많이 했다 싶으면 2시간이에요. 그때는 이제 진짜 심층 상담. 이제 제가 앉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앉아서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이제 교수질 하고 있는 거죠.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교수질을 해요. 자, 아무튼 네 진짜 하세님이 이메일로 이렇게 컨택을 해주셔서 먼저 연락이 와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멈추시네. 진짜요? 저 진짜로 방송에서도 얘기했어. 진짜 나 이거 억울해. 진짜로. 왜 그래요? 뻥치라니. 왜 그러지? 진짜 좋았다니까. 하세님이랑 원래는 제가 봐주세요. 매년 연말 연시 때 제가 막 영화로 다니거든요. 보실래요? 이랬는데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고 싶다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와중에 또 궁금한 건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닙니다 그거는. 왜? 사람을 빡치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말았잖아. 안돼. 안돼요? 그렇군요. 청자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저도 예, 재밌었었고요.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연락. 빠빠요. 네, 빠빠루. 빠빠루. 아, 재밌네요. 아, 너무 재밌네.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 이거 뭐 내가 뭘로 띄운 거지 이거? 어디 갔지? 어, 이거 질문지예요, 질문지. 제가 초롱님한테 드렸던 거. 이거다. 아, 됐다. 아우, 너무 재밌으셨다. 방해 안 되게 구독하기. 결제했다고? 어, 말씀 너무 잘하신다. 그 네이버 쇼핑에 가면은 어, 개인 결제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아, 너무 재밌어서 채팅도 안 치고 봤네요. 루즈하지도 않고 이거 풀버전으로도 올라오는 건가요? 일단 녹화는 종료.